의암 류인석 선생 성국 10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생을 기리는 제31회 의암제가 1일 춘천시 남면 류인석 선생 유적지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 의암제는 의암 선생 성국 100주기를 맞아 도 총재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항일 구국 정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도 총재로 추대된 뒤 동포에게 보낸 글이 새겨진 어록비와 독립된 나라를 찾기 위한 민족의 선언인 성명의 선언서비가 각각 제막되었습니다. 또 의암 류인석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제16회 의암대상 시상식에서는 학술 공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희곤 안동대 사업과 교수와 윤병진 원주문화원 사무국장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암제를 갖고 의암대상 시상식을 갖는 이유도 바로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제31회 의암제와 제16회 의암대상 시상식을 온 강원도민의 마음을 모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의암 기념사업회는 의암 류인석 선생의 구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올해 전신 영정 제작과 화보집 발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안병용입니다.